그 소설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많이 남았었던 게 17세 어린 레오가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기차 속에서 잠시 잠깐 내려진 시 공간이 설원이란 공간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들은 공포감을 갖고 그걸 느끼고 그리고 또 다시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그런 배경이 이번 작품의 어떤 모티브가 돼서 강압적인 어떤 예스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스라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살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어. 그 어린 레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너는 돌아올 거야. 이말 한마디로 레오가 나는 돌아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계속 가슴 안에 갖고 있거든요. Yes. 우용수들이랑 작업할 때 예스, 예스 막 크게 외치면서 하다가 자 소리가 잦아들 때 몸이 같이 잦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명 우용수 몸은 안 잦아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예스, 예스 하는데, 소리와 어떤 감정은 두려움 속으로 가려지는데, 몸은 더 끝까지 외치고 있을 때, 그때 하면서도 되게 소름 끼쳤었던 연습할 때, 그 순간. 춤이 갖는 힘과 말로 언어로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침묵에서도 조금 더 가보자,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찾아보자, 몸으로 더 얼만큼 더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품에 더 많이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